제우에서 형용사, 목사, 다른 말로 어떤 시와 어찌 시에 대해서. 그래서 형용사는 무슨 시다? 형용사는 뭐가 형용사예요? 어떤 시?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가 문장에서 하는 일은 몇 가지다? 두 가지. 두 가지 일을 한다. 첫 번째 하는 일 보겠습니다. 깨진 거울. Broken mirror. broken mirror. Broken mirror. 그 다음에, 그나저나, 여기에, broken mirror에서 누가 어떤 시예요? 브로큰의 뜻이 뭐예요? 깨진. 고장난. 어떤 거울? 깨진 거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하는 일.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여기서 The mirror is broken에서 누가 어떤 시예요? 응? The mirror is broken에서 누가 어떤 시입니까? Mirror. 미러가 어떤 시입니까? 미러의 뜻이 뭐니까? 거울. 거울이니까 무슨 시다? 뭐라고요? 어떤 시? 네. 그러면 더 브로큰 미러에서는 누가 이 미러가 어떤 시네요? 미러가 무슨 뜻이니까? 거울. 거울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다? 대우가 또 설명 듣고 무슨 설명을 들었는지 또 모르고 있어요. 미러가 거울이란 뜻이면 이름시지 어떤 시냐? 어? 지금 무슨 설명, 지금까지 무슨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어떤 시가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 그러고, 그럼 두 가지 있으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건, 합니다라는 예, 첫 번째 이런 일을 한다, 두 번째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더 broken mirror에서 누가 어떤 시예요? broken. 그 다음 그 밑에 두 번째 the mirror is broken에서 누가 어떤 시예요? 더 미러 이즈 브로큰에서 누가 어떤 시예요? 뭐라고요? 더 미러가 어떤 시입니까? 네, 더 미러의 뜻이 뭐니까? 그 거울. 그 거울이니까 무슨 시다? 어떤 시?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선생님. 미러가 거울이면 이름 시지 그게 도대체 어떻게 어떤 시입니까? The mirror is broken에서 누가 어떤 시예요? 당연히 broken이 어떤 시지. 그래서 똑같은 broken이란 어떤 시가 있는데 여기서 broken이 하는 일이 다르고 여기서 broken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 어떤 시가 하는 일이 두 가지라고요 이 친구야. 자,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해서 설명하면 여기에 브로큰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에서 브로큰 미러에서 브로큰은 무슨 시? 이름시. 이름시, 명사인 거울을 꾸며주는 역할을 무슨 시? 어떤 시인 누가? 어떤 시인 누가 브로큰이? 미러는 거울은 거울인데 어떤 거울이다? 깨진 거울이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시가 하는 일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된 어떤 시는 이름 시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떤 것,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이런 거 할 때 깨끗한 공기에서 누가 어떤 시예요? 깨끗한 이 어떤 시고 하는 일은 공기를 꾸며주고 있다. 맑은 물에서 누가 어떤 시예요? 맑은.
맑은이 어떤 시고 하는 일이 뭐예요? 물을 꾸며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mirror is broken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문장에서 broken이라는 어떤 시는 be 동사 뒤에 어떤 시가 와서 하다, 깨져있다 라는 의미가 되어서 문장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 설명을 다시 한번 네가 이해한 버전으로 설명해 보세요. 응? 정리해서 네가 이해한 걸로 한번 설명을 해봐. 이름실을 꾸며주고 있고 이는 비동사를 써가지고 뭐뭐 하다. 네, 그래서 어떤 씨가 하는 일이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한다. 좋아요. 자,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할 때나 이 역할을 할 때나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1번 역할, broken mirror 할 때 broken의 역할이나 the mirror is broken 할 때 broken의 역할을 둘 다 무슨 씨를 꾸며주거나 어떤 씨를 어떤 씨가 어떤 씨를 꾸며줍니까? 이름 씨, 다른 말로 뭐? 명사를 꾸며주거나 명사를 꾸며주고 있거나 또는 명사를 뭐 해주고 있다? 설명해주고 있다. 그 거울이 깨져있다고 설명해주고 있고 거울은 거울인데 어떤 거울인지 얘기하고 있다. 어떤 거울인지 꾸며주고 있는 역할, 어떻다고 설명하는 역할. 결국은 어떤 시는 무슨 시랑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름 시 명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영어로 어떤 시는 어떤, 이 영어로 뭐죠? How 또는 무슨 What에 대한 대답이 어떤 시다. 됐습니까? 네. 너는 어떻니? How are you? 나는 행복해. I'm happy. 무슨 뜻이고 무슨 시야? 행복한이란 뜻이고 어떤 시? How are you? 얘는 I가 되고 얘는 M이 돼서 I am. How에 대한 대답. 나는 어떤 상태다? Happy한 상태다.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책? What book? Okay. 그래서 어떤 소년? What boy? What boy? 그랬더니? A happy boy. A happy boy. 다음, 그 소년은 행복하다? The boy is happy. The boy is happy. 그래서 a happy boy에서 누가 어떤 시야? Happy. Happy. The boy is happy에서 누가 어떤 시야? Happy. Okay. 얘가 하는 일은 뭐야? 보이를 꾸며준다. 슬픈 소년이 아니고 어떤 소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행복한 소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얘가 하는 일은 뭐야? 비동사를 꾸며줍니까? 비동사 어떻게 꾸며줍니까? 비동사와 합쳐져서 보이가 어떻다라고 뭐 해주고 있다? 설명해주고 있다. 이 말이 뭐가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냐? 행복하니 뭐로 바뀌었다? 행복하다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나 보이가 어떻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얘기나 똑같은 의미다. 네. 무슨 꽃? What flower? What flower? 그랬더니 빨간 꽃? Red flower. Red flower. 네. 그 다음에 그 꽃은 빨갛다. Flower is red. 그래서 a red flower에서 누가 어떤 시야? Red. Red. The flower is red에서 누가 어떤 시야? Red.
그래서 얘는 하는 일이 1번 역할 flower 라는 flower 무슨 시야? 이름 씨는 어떤 것이죠? 어떤 꽃? 어떤 것? 빨간 꽃. 얘는 하는 일이 두 번째 뭐가 되고 있다? 비동사랑 합쳐서 빨간이 빨갛다가 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소년이 어떤 상태인지 묻습니다. How is the boy? How is the bo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렇네요. The boy is kind. The boy is kind. Kind의 뜻은? 친절한. 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 How의 두 가지 뜻. 어떤 이란 뜻도 있고 어떻게 어찌 둘 다 똑같은 뜻이라 했어요. How is the boy 할 때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무슨 시야? 이렇게 사용됐을 때 이 대답에 대한 대답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야? 여기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시? 그래서 How is the boy 할 때 How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 어? 그 소년이 어떻게냐고 물었냐, 어떤 상태냐고 물었냐? 어? 그럼 어찌 상태야? 친절하게야? 그 남자인, 그 소년은 친절하게이다입니까? 어? 어떻게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how는 이 뜻이지. 그러니까 대답이 어찌시가 아니고 어떤시잖아요. 자, 계속해서 검은 고양이. A black cat. 어떤 고양이? How cat? 입니까? What cat? 그랬더니 대답이 What cat? 그랬더니 What cat? 물어봤더니 The cat is black. What cat? 했더니 어 black cat 하는 거 아니에요? What의 두 가지 뜻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무엇 이란 뜻도 있고 무슨 어떤 이란 뜻도 있고 여기서 what은 1번이야 2번이야? 그러니까 어떤 고양이 했더니 어떤 고양이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고양이는 검다. The cat is black. The cat is black. 그래서 a black cat에서 어떤 시는 누구야? 블랙. The cat is black에서 누가 어떤 시야? 그래서 얘는 1번 역할하고 있다. 꾸며주고 있다. 고양이는 고양인데 어떤 고양이? 검은 고양이. 거울은 거울인데 어떤 거울? 깨진 거울 하듯이 검은 고양이. 어떤 거울? 깨진 거울. 어떤 고양이? 검은 고양이. 여기에 블랙은 뭐랑 함께 사용되어서 비동사랑 함께 사용되어서 하는 일이 뭐 하는 역할하고 있다? 설명하는 역할하고 있다. 라는 말이나 어떠니 어떻다로 바뀌었다라는 설명이나 똑같은 설명이다. 계속해서 그 고양이 색깔 물어볼까요? What is the cat color? 이렇게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난 시간에도 무시하게 했던 거고요, 이거.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책? What book? 무슨 영화? What movie? 그것은 무슨 책이니? What is the book?
무슨 책? What book? 그것은 무슨 책이니? What is it book? 내가 무슨 책 이걸 너한테 왜 자꾸 머릿속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응? What is it book이야? 이게 무슨 책이니? 그것은 무슨 책이니? 이 뜻입니까? 무슨 책? What book? 무슨 색? What color? 그것은 무슨 책이니? What color is it? 그것은 무슨 책이니? What book is it? 그 고양이는 무슨 색깔이니? 얘를 왜 자꾸 여기다 놓냐고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는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the ca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lor is the cat? 했더니 대답이 The cat is black. Black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닌가요, 혹시? 헤이, 지금까지 어떤 시 설명이었는데 이해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찌 시, 다른 말로 부사에 대한 얘기합니다. 선영이, 지금부터는 어떤 시 설명 끝났어요. 이제부터 어찌 시 설명이에요. 자, 어찌 시는 문장을 끊어 읽기 했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찌 시가? When, where, how, why? How가 무슨 뜻일 때예요? 어떤, 어떻게? 여기에서 how, 어찌 쓸 때 how는, how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뭐하고, 뭐? 어떤, 하고. 어떻게?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일 때 how에 대한 얘기예요? 이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어떤 시일 때? 형용사일 때라고요. 어떤 시일 때라고요. 하우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이 뜻일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왜? 자, 영어로? Why? 그래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 덩어리다? 어찌 시는 어떤 시 뒤에 뭐를 붙여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건 무슨 시 뜻이에요? 친절한이라는 말은 무슨 시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친절한을 우리말로 뭐로 바꾸면 어찌 시로 바뀌나요? 친절하다. 어? 친절하다? 그래, 친절하다. 이건 무슨 시예요? 무엇 친절? 어떤 친절? 그러면 이 우리말로 무슨 뜻이 되면 이게 어찌 시로 바뀌는 걸까요?
어찌 또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뜻이면 이게 어찌시 뜻으로 바뀐 거겠네요. 어떻게 말한다고? 우리말로 이 뜻이 되면 이게 뭐다? 얘는 부사다. 어찌시다.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친절하는 그럼 영어로 뭐예요? kind. 친절하게는 뭐래요? 자, 그러면 됐네요. 어찌시는 어떤 시 뒤에 뭘 붙이니까 어찌시가 되는 경우가 많대요. 어떤 친절하, 어떻게 친절하게, 어떤 kind, 어떻게 kindly. 그래서 친절한 소년. Kind boy. Kind boy. 아, kind boy. 그 소년 친절하게 말한다. 뭐야? 뭐가 잘못됐다. 그 소년 친절하게 말한다. 어디가 틀렸게? 그 남자아이는 친절하게 말을 합니다 라는 영어 표현이 뭐라고요? The boy says kindly. 그러면 친절하게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 소년은 어떻게 말하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How does the boy say?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es the boy say? 했더니 The boy says kindly. 어찌 말한다고요? 친절하게. 그래서 kindly는 무슨 시다? 어떤 시? 어떤 시예요? kindly가? 그래서 how의 뜻이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는데 어떤이라는 뜻도 있고 어떻게 하고 뭐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오늘 수업하면서 얘기해줬는데 그래서 여기에 how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1번 뜻이에요? 2번 뜻이에요? 2번 뜻. Kindly는 이 how에 대한 대답이면 이건 무슨 시겠어요? 뭔지? 여태까지 kind가 어떤 시라고 얘기했잖니. kind, 어떤, 친절한, kindly, 어찌 친절하게. 에이. 그래서 The boy says kindly에 어찌시 있습니까? 누가 어찌신데? kindly. 얘가 왜 어찌신데? 왜 도대체 어찌신데? 그럼 어찌신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요 위에서 그동안 설명했는데요. 뭐 어쩌면 어찌시다. 어 이렇다면 이건 어찌시예요 라고 바로 위에서 얘기했죠. 네. 거기에 따라서 여기 얘가 어찌시인 이유를 얘기하면 되겠네.
듣는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중에서 How does the boy say?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거 어찌신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화장실로 간다 라는 표현인지 알차례세요. 저는 그 화장실로 갑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go 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I go to the bathroom. 그럼 그 화장실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너는 어디로 가니?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했더니 I go into the bathroom. 그러면 I go into the bathroom에 어찌 씨가 있습니까? 아이 go into the bathroom에 어찌씨가 있습니까? 네. 어디 누가 어찌씨인가? into into가 어찌씨라고? into의 뜻이 뭔데? 얘가 어찌씨인 걸 증명해봐. 인투는 어찌씨가 아니고 다른 씨 아닌가? 아이 go into the bathroom에 어찌씨는 이런 얘네요 얘. 어? into the bathroom이 어찌씨네요. 왜 into the bathroom이 왜 어찌씨인지 설명해 주세요. into the bathroom은 이거 없는 표현할 때 어디로 가세요? Where, 어디로, 화장실 안으로. 그러니까 into the bathroom은 무슨 시다? 어찌시 덩어리다. 그나저나 into 무슨 시라고 배웠는데요? 앞제비시. 그래, 앞제비시라고. 앞제비시는 무슨 시 앞에 붙인다? 앞제비시는 무슨 시 앞에 붙인다? 선생님 지금 이게 무슨 시인지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시예요? 이름 씨 앞에 붙여서 이름 씨는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앞제비 씨 붙으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그 중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제비 씨가 붙으면 이름 씨가 아니고 어찌 씨로 바뀐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 난 시험 쳐요. Today I have a test. I have a test today. 해도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 물어요? 너는 언제 시험이 있니?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 you have a test today? When do you have a test? Today는 물어본 말인데 여기 나오면 어떡합니까?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you have a test? When do you have a test? 했더니 대답이 Today I have a test. 그러면 여기에 어찌시 있습니까? 네. 누가 어찌신데? 투데이. 투데이가 어찌시? 왜 투데이가 어찌신지 설명 좀 해주세요. 투데이는 언제라는 When, where, how, why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가 어찌시란 말이죠. 어찌시 부사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지금 나는 학교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뭐라고요? I'm going to school. 그러면 여기에 지금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너는 언제 학교 가는 중이니?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are you going to school?
When are you going to school? 그러면 now I'm going to school. 버티시 있습니까? Now. 네. 저 누구예요? Now. Now. 근데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Now I'm going to school에 now만 어찌시는 아닌 것 같은데 now도 물론 어찌시지만 어찌시 또 있는데요. 누가 어찌신가요? To school. 그렇지. 그럼 now가 어찌시인 이유는 왜 now는 어찌신가요?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To school. 너 어찌시? 이게 왜 어찌시예요? 왜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학교로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너는 언제 학교로 가는 중이에요? 학교로 라는 대답이 듣고 싶다니까. 학교로 가는 중이니?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are you going now?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now? 했더니 대답이 Now I'm going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여기 now는 when에 대한 대답이라서 어찌시였고 to school은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라서 어찌시고 얘는 뭐지? 무슨 시지? 앞제비 시라고 무엇 학교 어디 학교로 오케이. 그 다음에 난 너를 위해 그것을 산다 라는 표현 I buy it for you. I buy it for you. 그러면 너를 위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난 이것만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이것 물어봤는데요. 이것만 물어보면 누구를 위해 너는 그것을 사니 이랬지만 너를 위해 라는 덩어리가 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물어봤습니다. 예? 무엇을 사니? 그랬더니 그것을 산다. 무엇에 대한 대답은 여기 있네. 너를 위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물어보고 여기에 뭐를 집어넣으며 너를 위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딱 어울린다. 나는 왜 그것을 사니? 그거 왜 사는데? 널 위해 산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 you buy it? Why do you buy i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you buy it? 했더니 대답이 I buy it for you. 그럼 I buy it for you. 왜? 어찌시 있습니까? 누군데요? For you. For you가 어찌신 이유? 왜?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다? When? Where? Where? How? How 중에서 두 가지 뜻 중에서 뭐? 어떻게? 어찌 어떻게 라 뜻일 때의 how와 그리고 마지막 왜? Why?
why에 대한 대답이면 그것을 보고 what이라고 한다.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what이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인 거.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굿자. 훌륭합니다. 오케이.